어때요? 홍튜브 안녕하세요. 홍튜브 채널입니다. 좋은 자세로 앉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허리에 좋은 앉는 자세는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앉은 자세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에 좋은 앉은 자세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디스크에 좋은 자세야? 이러한 자세는 정말 안 좋기만 한 자세일까요? 일반적으로 허리에 좋은 앉은 자세를 생각하면 의자에 엉덩이를 뒤로 완전히 붙여서 앉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신 대다수의 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허리를 의자 뒤로 완전 붙여서 앉는다고 해도 구부정한 채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특히 아래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앉아있게 되면 디스크가 가장 많이 뒤로 빠져나오는 부분인 허리 4번, 5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허리에 가장 좋은 자세를 찾아보는 연구에서는 허리가 구부러진 자세로 계속 지속되었을 시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디스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가 펴진 상태에서 계속 앉아있을 때도 역시 척추 후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연구에서는 놀랍게도 의자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있는 자세가 디스크에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병원의 병원장님도 잘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장시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있는 자세가 디스크에 좋다고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앉아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허리를 세우고 있을 때는 구부리고 구부리고 있을 때는 세우고 적절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디스크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영상과 같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시죠? 괜찮나요? 조금 아프진 않아요. 여기 아래쪽 허리가 펴져야 돼요. 힘들면 아까 지난 후에 지금 쭉 앉아있고 좀 쉬었다가 다시 힘 커지게 쭉 올리고 아래쪽 허리 쭉 펴지게 하시고 힘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좀 불편하지만 여기서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여기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하고, 힘들면은 다시 의자를 좀 땡겨와서, 이렇게 딱 붙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다시 좀 있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골반, 아래 허리를 쭉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아시죠? 실제로 가장 좋은 앉은 자세는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오래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허리를 펴서 앉는 것이 그리고 허리가 꼿꼿이 펴진 상태로 오래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래 앉아있을 때는 자세를 자주 바꿔주면서 앉는 것이 허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리 통증이 심하게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래쪽 허리가 구부정하게 있기 때문에 허리뼈 4번, 5번, 꼬리뼈에 대한 펴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도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허리의 굽힘 현상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가장 좋은 앉은 자세는 아래쪽 허리를 펴고 앉아 있다가 허리가 힘들고 지칠 때 의자에 붙어 편하게 앉아있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맥켄지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맥킨지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이 군인들의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맥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허리에 좋은 이상적인 바른 앉은 자세는 없으며 오래 앉을 시는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게 좋고 따라서 의자를 고를 때도 자세를 바꾸기 쉬운 의자가 좋은 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맥킨지 스트레칭이 오래 앉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